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기기 관련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자동화 기기의 복합화에서 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성립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두 종류 기기의 구입보다 값이 싸야 하고 설치 면적이 작고 유지비가 적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맞는 내용들이고요. 라번에 보시면 정보 처리에 집중화를 이루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집중이 아니라 분산화를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자료에 송수신 기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신과 수신에 사용된다. 전송이라는 것이죠.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살펴보시면 전자출판 있죠. 이 전자출판은 처리기기죠.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송수신에 사용되는 거, 팩시빌리, 전자우편, ED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번, 팩시빌리에서 전송 화면을 다수의 작은 화소로 분해하는 과정은 어디인가? 자, 스캔, 주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작은 단위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바꿔서 전송하시고요. 받은 쪽에서는 그 수신된 신호들을 원래대로 복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3단계 주사, 광전 변환, 수신 기록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4번, 다음 중 문서 배포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문서를 배포하는 것이 없는 것은 타이프라이터죠. 타이프라이터는 한번 입력을 해서 그냥 한 장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포 여러 장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팩시밀리 기능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문 2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갑원의 자동 수신, 송신 측의 원격 조정으로 수신 측이 수신하는 경우 자동 수신이라고 하고요. 부분 전송이라고 나오는데 원고의 밑부분을 스킵해서 보낸다고 나오는데요. 부분 전송은 원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전송을 하는 것이지 뭐 밑부분을 스킵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번이 틀려 있고요. 자동 송신, 수신 측의 원격 조정으로 송신시키는 것, 자동 절단, 수신 측 원고의 크기에 맞추어서 송신 측 기록지를 자동 절단해서 송신하는 것. 자, 이래서 자동 수신부터 자동 송신, 자동 절단의 내용을 한 번씩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전자우편의 특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나번에 보시면요. 고도의 맨머신 인터페이스. 이거 어디서 보셨죠? 네, 워크스테이션의 내용이죠. 전자우편의 특징, 나머지 세 가지 보시면 정보의 고속 송수신과 종이 절감 및 우편료 절약, 개인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도의 웹머신 인터페이스는 워크스테이션이다. 하나 더 같이 기억하시고요. 7번. 음성과 팩스와 전자우편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메시지 유형을 하나의 논리적인 우편함에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메시징 서비스 하는 거. 뭐죠? UMS죠. 자. 위험해서 기억하시고요. 8번, 다음 중 원격 회의 시스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격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같이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시간 절약하고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개인적인 정보 접근, 이런 거 아니죠. 원격 회의는 여러 사람이 공통 주제를 두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9번, 다음 중 다기능 전화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희들이 다기능 전화기의 기능들만, 그 제목만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그 기능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문항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이얼,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미리 기억시켰다가 원터치로 상대를 연결하는 기능. 이거는 제다이얼이 아니라 자동다이얼이죠. 나번에 통화 중 삽입. 상대방이 통화 중일 때키 조작에 의해서 삽입해 우선 통화를 할수 있게 하는 기능. 굉장히 좋은 기능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급해 죽겠는데 계속 통화 중일 때 통화 중 삽입을 하면 되겠고요. 부재 전송. 부재 시 행선지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걸려온 전화가 등록된 전화로 전송되는 기능.
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갖다가 어떤 회사 같은 데 걸었을 때요. 전화번호를 남기면은 그쪽 회사에서 전화를 주기도 하죠. 일시 유보. 통화를 잠시 중단하고 유보음을 들려주는 기능. 자, 이렇게 해서 다기능 전화기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0번. 인터넷 서비스에서 다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와 같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원격 제어는 컴퓨터를 내가 조작한다? 바로 원격 제어하는 거 탈렛이죠. 갑원의 탈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번의 아키는 검색 서비스고요. FTP는 파일 전송 서비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11번. 윈도우즈 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전화 접속, 네트워크 어댑터, ISDN 등을 이용한 방법을 쓰는데요. 웹 브라우저라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들어온 정보라든지 내보낼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 표현 방법이 HTML 방법을 쓰는데요. 그 HTML 문서를 읽고 쓰고 즉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전송받은 문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죠. 12번. 다음 중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주기억 장치가 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자기 코어. 그렇죠. 주기억 장치는 롬하고 램이 대표적이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코어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는 보조기억 장치죠. 13번. 다음 중 직접 접근이 아닌 순차적인 접근을 하는 저장 매체는 뭐예요? 자기 테이프. 그런데 여기에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마그네틱입니다. 테이프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은 순차적으로만 접근하고 저장하는 장치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14번. 다음 중 마이크로필름의 특성이 아닌 것은?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것은 광학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축소해서 저장해 놓는 거고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한데 검색이라든지 수정이 용이하지 않죠. 자, 보시면 사용 용도에 따라 롤필름과 시트필름으로 나뉘고요. 보존이 반영구적이면서 빛에 민감해서 다루기가 어렵다? 요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록 유지가 용이하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료 저장 기기는 대량의 정보 저장을 하고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접근하고요. 파일 갱신이 쉽고 영구 보존이 되며 레이저빔을 이용한다. 자, 여기에서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무작위 접근한다예요. 여기 나오는 마이크로필름, CAR, COM은 같은 것을 말하죠. 마이크로필름의 검색과 출력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디스크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접근하고 대량의 정보 저장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광디스크 시스템이 무엇인지 읽어두시고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16번. 자료 저장 기기로서 종이에 인쇄된 정보를 축소 촬영한 필름에 저장하는 기기는 자 축소한다 그러면 마이크로필름 생각나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장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저장하는 거 출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COM입니다. CAR은 검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COM 기억하시고요. 17번 다음 중 어떤 데이터를 기억장치로부터 읽거나 기억시킬 때 소요되는 시간은 자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읽거나 쓰기 하는 순간까지의 전체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더하기 서치 타임 더하기 트랜스퍼 타임 이렇게 식을 외워 두셔야 되죠. 특히나 트랙까지 갈 때가 시크 타임, 섹터로 돌 때가 서치 타임, 그 다음에 정보 전송할 때가 트랜스퍼 타임입니다. 18번 다음 중 CD롬과 DV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원의 1배속의 속도가 150kb/초 맞고요. DVD 외형은 CD하고 똑같죠. 하지만 DVD가 높은 용량을 갖고요. DVD는 CD롬과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므로 DVD 플레이어는 기존의 CD롬을 재생할 수 없다. 아니죠.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도 CD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CD롬을 가지고 DVD를 읽을 수는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CD롬과 DVD는 기억 표면에 레이저를 쏘아 반사 정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읽는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뉴 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마지막에 뉴 미디어는 주로 단방향 통신이라고 나오는데요. 뉴 미디어는 어때요? 양방향입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죠. 그래서 라번이 틀려있고요. 가번부터 답번까지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실 때요, 문제를 정독해서 읽는 습관을 좀 길러주세요. 무엇이냐면, 시험 보러 가셔서요, 알고 있는 문제들이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일부만 읽고, 야, 이거 답이다라고 바로 체킹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를 차분히 읽고, 아, 이래서 답이 나왔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릇을 처음부터 그렇게 들여주셔야지, 시험 보러 가셔서도 그렇게 푸실 수가 있어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방송계 뉴미디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뉴미디어의 분류 중에서 방송계하고 통신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방송계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일방적으로 쭉 뿌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TV나 방송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HDTV, 위성방송, 다중방송. 그런데 화상회의는 방송계가 아니죠. 그래서 통신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1번. 컴퓨터실의 환경관리 요령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시면은요. 이 컴퓨터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학습을 하진 않았지만, 어때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비상시에 메인 스위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나번, 다번, 라번 보시면은요. 타 작업실의 역량을 고려해서 벽면에 가능한 발광장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발광장치라면 열이 나죠. 자, 그리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방화에 대비해서 긴급 연락망을 구성한다. 아니, 불이 났는데 불을 꺼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안 되겠죠? 기계실의 조명을 가급적 어둡게 한다. 물론 너무나 빛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지만 기계 장치는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작을 할때 수많은 버튼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버튼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작하는지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빛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상식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거 나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거야.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응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22번. VDT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VDT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너무나 오랜 기간 이렇게 컴퓨터하고 마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그런 악영향들, 몸이 좀 나빠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보시면, 시력 저하되고 망막이 건조하고 백내장, 두통에 스트레스에 손목, 어깨, 허리 저림까지 만 병을 얻겠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가끔씩 스트레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번 보시면 습도 건조, 호흡 저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호흡기 질환은 VDT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안과, 정신계, 신경관절계 질환에 대해서 한 번씩 봐두시고요. 뭐 일일이 암기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3번. 오해기기의 공통적인 발전 방향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정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소형화, 휴대성, 사용 기능과 성능 향상, 다기능화, 복잡화, 이용 시스템 발달 나오는데 다 좋은 말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답번의 복잡화 때문이에요. 복합기기를 만들지만 복잡하진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복합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 때문에 틀렸어요. 24번. 다음 중 처리 기능을 가진 사무기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처리기기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가번에 보시면 전자우편 랜 이런 것들 뭐죠? 전송하는 거죠. 여기 ISDN 같은 거, 전자우편 밴 나오고요. COM이나 CAR 광디스크 이런 거 뭔가요? 네, 저장기기죠. 그래서 답은 라번의 워드 프로세서 스캐너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 아, 스캐너 복사기도 처리 기능을 가진 것이구나 라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25번. 다음 중 전자출판이 갖춰야 될 요건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전자출판이라고 한다면요. 컴퓨터 시스템인데, 전자출판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모두 뛰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기억 용량이 커지고, 멀티미디어화되고, 복합 제품 되는 거다 들어가는데요. 고도의 연산 기능은 아니에요. 물론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지만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량 면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고도의 연산 기능 나오죠? 이 고도의 연산 기능은 워크스테이션에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번에 답 맞춰봤고요. 26번. 워크스테이션의 기능 중에서 문서의 보관과 검색, 처리 기능과 네트워크상의 정보들을 교환, 접수 및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자, 뭐라고 그러죠? 파일링과 메일링 기능이라고 합니다. 워커스테이션 하시면은요, 그 위에 있는 기능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맨머신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도의 맨머신 인터페이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연산 나오고요. 또 네트워크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27번.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문자, 숫자, 기호, 부호, 도안, 도표 등의 영상을 상대방 기기와 송수신하는 장치는 전기통신 이용해서 정보를 보낸다. 팩시밀리 단말기죠. 28번. 다음 중 전자우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구성 요소로 볼수 없는 것은 전자우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죠. 워드 프로세싱.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돼야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주고받았을 때그 메일 전자우편 서버에서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DBMS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기술, 통신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싱, DBMS, 네트워크 기술이 구성 요소이고요. 데이터 처리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송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29번. 서로 다른 전자사서함 간의 메시지 전송과 개인용 컴퓨터, 팩시밀리 등 서로 다른 통신 서비스 간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 규격화해주면 되죠. 표준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MHS가 답이 되겠죠. 30번. 다음 중 원격지 회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원격지 회의를 하게 되면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게다가 비용이 어떻습니까? 절감됩니다. 보시면요, 답번에 회의를 통한 통신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이다라고 나오지만 경제적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1번. 다음 중 다기능 전화기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전화하고 관련된 기능이 맞는데요. 자동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 전화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자동 다이얼, 재다이얼, 콜픽업 등이 다기능 전화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32번.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방문한 홈페이지를 등록시켜 두면 나중에 주소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즐겨찾기 기능이죠. 33번. 인터넷 서비스에서 두 컴퓨터 간의 파일 전송을 위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한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서 FTP가 되겠죠. 갑원에 나오는 텔넷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원격 제어할 때 쓰는 거요. 34번. 다음 보조 기억 장치 중 매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다른 세 가지들은 다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 그런데 갑원의 광매체, 광디스크만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갑원, 나번, 라번은 다 자기예요. 하드디스크가 자기 디스크의 일종이거든요.
35번 자기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받지 않는 것은 자, 트랙은 이렇게 동심원을 말하고요. 섹터는 그 트랙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실린더라는 것은 같은 번호의 트랙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설명 보시면 디스크를 읽기 위한 헤드를 운반하는 장치 나와 있는데요. 뭐 틀렸어요. 헤드를 운반할 때는 액세스 암이 가겠죠. 디스크 팩은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하나의 축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 자, 디스크 팩이 여러 개 있을 때요. 디스크가 있을 때맨 윗면과 맨 아랫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원래는 양면을 쓰는 것입니다. 36번. 마이크로필름의 이용 분야가 아닌 것은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것은요. 축소시켜서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문서에 단기간 보존 수단이라고 나왔는데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보존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7번, 뉴 미디어의 분류 중 새로운 가치 생산을 하는 정보 네트워크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통신계죠. 자, 그래서 그 분류의 종류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통신계, 방송계, 패키지계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고요. 또는 무선계, 유선계, 패키지계 이렇게 묶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세요. 38번, 광디스크에 레이저빔을 투사함으로써 이미지 정보를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의거, 색인을 작성해 필요시 신속하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전자파일링 시스템이죠. 자, 전자파일링 시스템에서 광디스크랑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9번, TCP/IP. 자, TCP/IP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상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할때 TCP/IP 등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TCP/IP를 등록하실 때는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게이트웨이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URL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서 특정 자원에 접근하실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풀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